경남에서 소위 사슴 광우병이 발생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한 것인데 일단 인체 감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사슴 사육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 CWD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CWD는 사슴류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슴 광우병으로 불리는 질병입니다. 방역당국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슴 10마리를 설처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동 제한 출입 정제를 시키고 파식농경 사육투수 사슴 35대에 대해서는 설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농가에 사슴 한 마리를 보낸 함양 지역 농가를 비롯해 세 곳에서 107마리를 설처분했습니다. 검역당국은 함양의 한 사슴 사육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001년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CWD는 2010년 마지막 보고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 지역 사슴 농가 211곳에서 3,700여 마리의 사슴을 대상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역당국은 국내에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CWD 직접 접종했을 때 감염이 안 됐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또 현재까지 녹용 등 약제 섭취를 제한할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과도한 불안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